바쁜 현대 사회 속 직장인들에게 꿀맛과도 같은 점심시간. 저마다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며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다양한 점심 메뉴들 속 패스트푸드만큼 빠르고 실속 있는 메뉴가 또 있을까요? 수제 햄버거로 돈방 속에 앉은 사장님이 진정한 버거의 맛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네, 제가 이 버거로 예, 돈 좀 벌었습니다. 수제 버거로 돈방 속에 앉았다는 사장님을 만나러 오늘 찾아간 곳은 일상 속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낭만 도시라 불리는 손에 꼽히는 여행지가 가득한 곳,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춘천에 수제버거집 하면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예. 사장님 맞으세요? 아, 네, 제가 여기 3대째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3대 수제버거 판매 구희석 사장님.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아무래도 가게를 이제 정리를 하시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제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3대째 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예, 저희는 한 7천에서 8천 정도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월 매출이요? 네, 월 매출이요. 수제 버거로 월 매출 8천만 원. 가게를 오픈하기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소문 사실이 맞았습니다. 북적북적 자리를 앉고 어느새 손님들로 가득한 이곳, 월 매출 8천만 원의 비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손님들이 하나같이 주문한다는 사장님의 수제 버거. 특별한 맛이 숨어있다는 이 버거의 맛 궁금한데요. 여러분 맛이 어떠신가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빵 맛이 아주 독특하고 빵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이게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요. 진짜 새로워요. 보다 훨씬 맛있죠? 비교하면 안 되지요. 그죠? 일부러 수제 버거 먹으러 찾아다니는데. 버거 좋아하기 쉽지 않다는 어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는 이 버거의 맛, 돈방석 비법을 알기 위해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오전 7시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한 사장님이 분주합니다. 만들어야 할 준비 재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는데. 수제버거에 들어가는 빵을 만들고 있어요. 빵을 직접 만들어요? 네, 저희가 수제버거다 보니까 빵을 직접 만들어야지 그 햄버거에 맞는 빵이 나오거든요. 경력 10년인 사장님의 비밀 수제버거.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 빵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밀가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네, 이거는 잡곡가루고요. 여기에는 통밀가루,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 아마씨, 대도씨, 대두가루가 들어가서 이제 몸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그런 밀가루입니다. 아, 잡곡가루? 네, 잡곡가루. 수제버거의 소화를 돕기 위해 빵에 들어가는 원재료부터 신경 쓴 사장님. 대두, 호밀, 아마씨, 해바라기씨, 잡곡 등을 함께 넣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빵에 버터 빠지면 섭섭하죠. 특별한 버터까지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발효버터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버터보다 더 이제 자연스럽게 숙성이 된 거고 아무래도 이제 몸에 더 좋고 한데 이제 대신에 단가 비싸서 다른 데서 이제 잘 쓰지 않지만은 저는 이 발효 버터를 써서 손님들한테 더 좋은 햄버거를 예,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발효 버터. 네네. 몸에 좋은 건 아끼질 않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수제 버거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좋은 재료를 써야지 사람들도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에서 좋은 맛이 태어난다. 손님들께 더 건강하고 더 좋은 버거 맛을 선사해주기 위해 사장님이 또 사용한다는 재료가 있는데요. 이 하얀 가루의 정체 무엇일까요? 분유가루인데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방법이고요. 그때는 이제 우유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때는 분유가루 썼고 이제 분유가루가 들어가면 빵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 햄버거랑 잘 어울려요. 이 비법이네요. 네, 저희만의 비법이고 그냥 아무래도 빵을 촉촉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약간 더 찰지게 만들어서
저희 햄버거 패티랑 잘 어울리는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 부대의 제빵사로 근무하셨던 외조부를 시작으로 어머니 그리고 사장님에 이르기까지 53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버거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야, 3대에 걸쳐서 빵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직접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게 안 맛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버거빵 반죽에 그냥 분유가 들어가는 거는 참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반죽 숙성할 때도 비밀 같은 거 숨겨져 있을 것 같아. 1차 발효는 1시간 반 정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발효를 하게 되는데 2차 발효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걸려요. 발효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발효를 제대로 해야지 빵이 이제 더 쫄깃해지고 이제 안에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 발효를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숙성 시간이 끝나고 이제 반죽을 살펴볼까요? 숙성이 잘 된 찰진 반죽은 이렇게 반죽의 표면이 거미줄 모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1차 발효도 퍼펙트! 이제 이 반죽을 정확한 용량으로 떼어내어 2차 발효를 준비하는데요. 하루 약 200개의 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용량을 맞추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2차 발효를 하고 이제 이 모양이 이제 부풀어 오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븐에서 빵을 굽습니다. 발효가 되는 동안 사장님은 쉬지 않습니다. 감자튀김을 만들기 위해 통감자까지 등장했네요. 아, 이거는 강원도산 감자인데 저희 감자튀김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잘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도산 통감자를 공수해와 손질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장님. 여기에 신선한 토마토까지 일정한 두께로 커팅해줍니다. 재료 손질이 끝났다면 버거 안에 들어갈 속 재료들도 하나씩 준비해줍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모든 게 다 수제로 만들 수밖에 없어서 사실 빵도 그렇고 패티도 어디서 납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제 3대째 또 이어져 내려오는 저희 이제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고기 패티를 만들어야겠죠. 100% 국내산 한우 목살과 등심을 혼합해 고기 패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이번에도 무언가를 가지고 오셨는데 아니 저건 뭘까요? 고기 안에 빨간 가루가 들어가는데 저희만의 패티 양념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파프리카랑 마늘 이제 그 양파가 들어가서 이제 맛을 좀 약간 감칠맛을 더 돋궈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뭔가 양념도 많이 들어가네요. 네, 아무래도 그냥 고기를 쓰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저희만의 양념을 더하면 이제 아무래도 다른 데랑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념을 써서 패티를 재우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가루를 고기 반죽에 넣어 함께 혼합해주면 고기의 잡냄새를 잡아주고 고기 맛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데요. 반죽 안에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빵가루예요. 이거는 계란하고 같이 섞이면서 이제 패티를 더 이제 부서지지 않게 이제 하나로 이제 좀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뭐 하나 평범한 게 없네요. 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만들다 보면 다른 가게와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뭐 양념이라든가 레시피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개발하라. 야, 들어가는 재료들이 그냥 하나같이 다 좋은 재료들이네. 그러니까 파프리카 가루랑 다양한 재료들까지 들어갔으니까 고기가 찰지고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3대의 거친 비법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해. 저희가 하루 정도 저온 저장고에서 숙성을 시켜서 다음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고기는 숙성의 단계를 거친 후 비로소 수제 버거 패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숙성된 고기입니다. 굽기 딱 좋은 빛깔 보이시죠? 아, 네. 어제 만들어 놓은 거고 하루에 숙성이 돼서 지금 이제 패티 성형을 하고 있어요. 버거 사이즈의 크기로 고기를 성형해주는 작업. 하루 약 200개의 반죽을 모두 사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네요. 이게 이렇게 치면은 밀도가 높아져서 이제 쉽게 부서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씹는 맛이 더 생깁니다. 뭐 하나 이유가 다 있네요. 네, 뭐 그냥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 3대에 걸친 버거 맛을 맛보기 위해 손님들이 하나 둘 가게를 찾아올 시간. 사장님을 포함한 전 직원이 분주해집니다.
오픈 한 1시간 전부터 이제 손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좀 자리가 혹시 없을까봐 먼저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음식 준비도 안 됐는데 서두르셔야겠어요. 네, 이제 서둘러서 오픈 준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게 시작을 외치는 순간 손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줄을 서는데요. 사장님의 수제 버거 맛에 매료된 손님들의 주문이 계속 쌓여가고 이제 한바탕 요리 축제가 벌어질 타임입니다. 주문 즉시 패티를 구워주는데요. 저희 햄버거 고기는 그때그때 조리를 합니다. 아, 주문과 동시에? 예,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사장님의 수제 버거가 특히나 더 사랑받는 비결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비주얼도 한몫을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 맛있는 수제 버거.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아, 네. 저희가 햄버거 종류가 7가지가 있고요. 그 종류별로 특색이 있어서 만드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대신에 이제 개성이 있어서 네, 손님들이 만족해 하고 계세요. 사장님이 분주한 만큼 손님들은 더 몰려옵니다. 아, 여기 식재료도 엄청 건강한 식재료인데 맛까지 있어서 아들하고 좀 먼 곳에서 찾아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뉴욕 치즈의 연인이라는. 뉴욕 치즈의 여신? 혹시 이분? 저희가 치즈가 많이 그 들어간 그 뉴욕 치즈의 여신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가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수제 버거 중 단연코 가장 인기가 많은 버거는 바로 이것! 뉴욕 치즈가 버거 위를 감싸고 있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치즈를 토치로 한 번 더 가열해 버거 위로 치즈가 녹아내려 극강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데요. 한 입에 어물면 치즈까지 입안을 감싸는 그 맛! 손님들에게 맛과 행복 그리고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사장님의 수제 버거집. 기다린 보람이 있겠네요. 아,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메뉴를 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살아남은 메뉴가 이제 7가지고 사실 그 전에는 수십 가지 메뉴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되고 그 중에 가장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메뉴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나만의 메뉴를 개발하라. 버거 맛을 칭찬하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더 맛있게 만들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사장님. 정해진 수량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품절되기 일쑤라네요. 품절됐어요, 벌써? 네, 그런 메뉴가 있어요. 네, 저희도 이제 준비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좀 먼저 소진되는 게.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시간과 사장님의 시간이 더해져 극강의 버거 맛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곳. 만족스러운 맛을 내기 위한 사장님의 정성을 아는 손님들. 수제 버거가 이제 고기 패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약간 좀 고기 누린내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되게 맛이 담백하면서도 진짜 맛있고 양도 되게 두툼해요. 고기도 두툼한데 정말 맛있어서 아기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치즈가 많이 진짜 듬뿍 들어있어서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재료부터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만들어낸 사장님의 버거. 기다린 보람이 있는 사장님의 버거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오늘 하루 행복했으면 합니다. 나도 사장님 버거 한번 꼭 먹어보고 싶네요. 최고야. 버거는? 수제 버거가 최고예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50년 동안 좀 가게를 유지하고 좀 더 여기 가게가 이제 지금 53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제가 100년 가게가 100년 될 때까지는 제가 운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가게로 만들고 싶고 최종 목적은 사실 미국에 가서도 나중에 저희 메뉴를 이제 선보이고 싶은 게 저희 목적입니다. 세월과 함께 쌓아온 맛으로 찾는 이들의 시간을 더없이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구희석 사장님.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해 가장 마지막으로 가게의 문을 닫는 사장님의 그 정성어린 하루가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